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자, 지금부터 선수끼리 화끈하게 놀아봅시다. 오케이. 만화를 원작으로 타짜들의 인생을 건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 타짜입니다. 2006년 9월에 개봉했으며 누적 관객 수 684만 명을 기록하면서 총 제작비는 53억 원이 투입되어 361억의 수입을 올리면서 흥행에도 크게 성공하여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허영만 만화를 원작으로 화투를 이용한 도박판을 배경으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 영화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타짜의 경지에 오르는 코니, 매혹적인 미모를 가진 정마담, 연륜과 카리스마를 소유한 평경장, 최고의 입담 고광렬, 이름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아귀 등 배우들과 캐릭터가 어마어마합니다. 2019년 타짜3 원 아이드잭이 개봉하면서 갑자기 1편의 악역 묻고 떠블로 가. 곽초룡의 대사와 연기가 유튜브를 통해 화제를 모았고, 곽초룡 역을 연기한 배우 김웅수는 곽초룡을 아예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화제가 되고 덕분에 광고도 많이 찍었다고 하였네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타짜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해서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수라발발까? 15년 전 작품 김혜수, 유해진, 김윤석, 김상호 다들 젊어 여러 가지 한국 영화를 보고 나서 이쪽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암살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인 걸 알고 나서 납득했어요. 2015년 개봉한 타짜의 신의 손도 보고 싶어. 영화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타짜의 편도 봐주세요. 한국의 미용 기술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배우도 여자 배우도 촬영 당시와 현재의 다름없는 얼굴로 탄력과 광채는 대단해요. 나이에 따른 늘어짐은 전혀 없고 전혀 나이가 들지 않는군요. 대단합니다. 자기 돈 벌고 싶지? 돈 좋지. 나랑 일하면 재밌는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김혜수만으로도 볼가치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리 내는 법, 담배 잡는 법, 윙크의 횟수, 피부의 윤기와 광채. 그 어느 것을 보아도 계산과 연습이 많은 몸놀림으로 볼만한 가치가 충분했다. 정말 재미있어. 역시 한국 카지노에서 일한 선배가 추천한 작품. 만화 원작이기도 해서 매우 개개인의 캐릭터가 좋았다. 주인공이나 적을 현혹시키는 요염한 수수께끼의 미녀 김혜수. 최고로 아름다워요. 이런 여자에게라면 현혹되어도 좋아. 큰돈을 속아도 좋아. 궁금하신 분은 김혜수 타짜로 검색하면 된다. 이해하기 쉬운 도박계 영화로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고, 요염한 미녀 김혜수의 마력에 현혹되고 싶은 남성 동지들에게는 추천하는 작품. 이 작품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시했어요. 이유는 고스트 규칙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어떤 흥정을 벌이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도 아주 좋았던 건 김혜수의 섹시샷을 본 것. 국가 부도의 날과는 달리 이런 섹시한 여배우였나 하고 놀라웠어요. 어이, 고광렬이. 너는 첫판부터 장난질이냐? 이 손바닥에 화투 한 장 붙어있다는 것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 하나를 걸겠다. 너는 무엇을 볼래? 김윤석이 나오는 줄 모르고 봐버렸지만 여전히 광기의 남자를 연기하고 빛난다. 한국에서 제일 멋진 남자. 타짜에서도 너무 멋있다. 그러고 보니 김윤석은 위험한 남자 역밖에 못 봤어요. 제대로 된 역할도 보고 싶어. K-POP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권했지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감상했다. 한 남자가 전설의 사기꾼과 만나 도박의 세계에서 성장해 간다. 이야기가 줄줄 진행되어 가지만 마지막에는 확실히 명장면이 있다. 왠지 그리워서 왠지 좋았다. 그리고 김혜수가 참을 수 없이 좋다. 이런 미인과 놀아보고 싶어. 하이에나를 보고 김혜수가 궁금해서 시청. 이쪽에서도 강한 여자의 김혜수. 마지막 반전에서는 역시하고 속은 뒷맛이 있다. 스승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의리, 인정, 끝까지 버리지 않는 동료에 대한 유대감. 조승우 비밀의 숲 이미지와는 달리 너무 매력적이었어. 앞머리 내리니까 조승우 멋있네. 아이고 님이 개패네. 예이씨.
빨리 합시다. 돈 딸 시간도 없는데. 아, 나 끊을 거야. 응? 진짜요? 아니, 난 한 달 하는 사람이야. 여보, 지금도 하고 있잖아. 응? 하란 씨, 늦으셨네요. 유해진 너무 멋있다. 그 분위기나 수다는 유해진 씨밖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버라이어티 쇼에서도 삼시세끼나 스페인 하숙생과 차승원 씨와 절묘한 대화로 흥겹게 해줍니다. 이 영화는 사기꾼 얘기가 아닙니다. 정마담 이야기예요. 아니, 정마담 에로스 이야기예요. 계속 정마담만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에 빠지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도박이나 게임 이야기는 역시 재밌네요. 조승우 씨는 멋있었고 김혜수 언니느냐 했어. 크크, 김혜수 최고. 역시 최동훈 감독은 믿을 수 있다. 36살의 김혜수의 몸을 보면서 만족의 2시간 20분. 2006년의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미 세계 표준의 훌륭한 기교가 있는 영화가 되어 있어서 훌륭하다. 김윤석은 멋지다. 이런 존재감 있는 배우는 일본에는 없다. 뭐야? 내 폐하고 정마담 폐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지금 거 있어? 구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나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고스톱을 못하게 손목을 자른다는 발상 대단해요. 조승우가 너무 멋있어서 한국어는 모르지만 한국판의 블루레이를 사버렸어. 일본어 자막 있는 거 올려주세요. 적당한 값에 살게요. 조승우, 김혜수, 유해진, 김윤석의 젊은 날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즐겁다. 특히 김혜수의 미녀 행보는 압권이었다. 눈욕이 그 존재감의 주인공에게 홀딱 반한다는 설정이 너무 좋아. 이 작품의 도박은 화투이지만 일본의 것과 다른 룰인 것 같다. 하지만 사쿠라의 팬은 그대로 일본어로 사쿠라라고 불리고 있어서 신기해. 사쿠라네? 사쿠라야? 그러고 보니 미나리의 윤여정도 고스톱 쳤었지. 조승우는 역시나 연기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얼굴도 좋다. 한국의 화투판 카이지 같은 작품. 김혜수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나이가 좀 들었나 정도. 좀 멀리서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누드가 완전 대박. 가슴이 저렇게 큰데 하나도 안 늘어져서 부럽다. 조승우 씨는 너무 잘생겼네요. 출연자가 너무 호화롭습니다. 김윤석 씨 나쁜 역할 최고고 김혜수 씨 섹시하고 뭐니 뭐니 해도 유해진 씨가 최고예요. 이 영화를 계기로 김혜수 씨와 유해진 씨가 사귀게 되었다니 놀랐습니다. 두 분 다 매력적이고 몇 번이나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유해진을 보고 보니 주인공이 조승우잖아. 타짜 3편은 포커였는데 타짜 이름 화투. 역시 지면 잘리는 귀나 손모가지, 사기꾼들끼리 얼마나 들키지 않고 이기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 단계에 이면 공작이 좋아. 김혜수의 가슴이 프린트된 예쁜 모양으로 부럽다. 아, 제가 항상 손발이 차고 막 그랬었는데 응. 하트팬만 탁 잡으면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게 이렇구나. 내가 복수해줄까? 사기꾼들이 마구 날리는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드라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스톱의 룰을 몰라도 끝까지 쭉쭉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한국 영화구나. 김혜수가 섹시해서 바로 팬이 되었습니다. 그 바디라인은 정말 부럽다. 회사 동료 한국인에게 추천받아서 보았습니다. 점심을 다 먹을 때마다 남자 둘이서 즐거운 듯이 흥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타짜를 바라라고 해서 보았어요. 조승우도 연기도 물론 너무 좋았지만 저는 시종일관 김혜수 누나에게 꽂혀버렸어요. 완벽한 바디라인, 슬기로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미성, 남자를 손에 쥐는 연기력과 승부수. 사상 최고로 매력적인 여자 보스였습니다. 쇼화감 있는 영상과 연출도 좋은 맛이었어요. 보고 있는데 또 렌탈해버렸네. 하지만 다시 봐도 재밌네. 지금은 거물이 된 김윤석과 유해진도 출연했구나. 아무튼 김혜수가 너무 아름다워 제대로 라스트까지 완성되어 있습니다. 완전 추천합니다.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다시 가.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아, 회장, 나 아닙니다. 타짜이를 먼저 봐서 그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보았지만 순서가 거꾸로 되어 버렸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타짜이의 20년 전쯤에 설정이 되는 걸까요? 김혜수를 좋아해서 계속 타짜를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김혜수와 유해진의 교제의 계기가 된 영화라는 점도 있어서 흥미가 있었습니다. 저의 추천은 김혜수의 누드신입니다. 같은 여성이 봐도 황홀한 몸매로 여신이십니다. 꼭 보십시오. 한국에서 데이트를 쳤던 영화예요. 한국판 스팅 같은 얘기인가 싶었죠.
그런데 사실은 2중 3중의 복수극이었어요. 선배 리뷰어 씨도 언급하고 계시지만 김혜수는 아주 좋았어요. 염정아 전도연에서는 분명히 정마담력이 대박이 터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불사신의 조승우의 의미는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한류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